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. 4K 모니터에 해상도 조절을 저해상도로 나오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김다치입니다. 제가 맥 스튜디오를 사용한 지 한 두세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. 제가 이전에는 아이맥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모니터 걱정 없이 사용했는데, 이번에 맥 스튜디오로 바꾸면서 모니터를 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뭐 사실은 구매라기보다는 이전에 사용했던 거 제 탓이긴 한데 하나만 쓰려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이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HDMI 포트가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? 뭐 커넥터라든지 아니면 연결 독 같은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벨킨에서 나온 이 트리플 디스플레이 독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. 말 그대로 세 개의 모니터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저는 두 개를 연결을 해볼 거예요. 그럼 외관부터 볼까요? 자,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유니버셜 USB C타입 트리플 디스플레이 독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C타입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모니터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. 밑에 보시면은 맥이나 윈도우, 크롬까지 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, 여기 4K 트리플은 뭐 위에 써 있지만 요 옆에 85W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노트북 쓸 때도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. 한번 열어보죠. 자, 이렇게 벨킨 마크가 있는 그냥 이런 설명서 같은 게 하나 있고요. 뭐 그냥 이거는 포트 설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체가 있습니다. 무게는 굉장히 가볍네요. 또 안에 보면은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, 자, 이 어댑터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. 이 케이블이 85W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뭐 충전 속도 다 안 나오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케이블이 있는데, 요 끝부분이 조금 다른 세 개입니다. 우리나라 220V는 요 녀석이고, 이렇게 외국에서 쓸 수 있게 돼지코까지 세 개 있는데 요 두 개는 안 쓰고 저는 요 녀석을 쓰게 되겠죠. 더 구성품은 없네요. 본체를 볼게요. 본체를 보겠습니다.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. 자, 앞쪽을 보면은, 자,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 LED가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는 USB-C 3.0 포트가 있고 여기는 이제 A 3.0이 있죠. 여기에 헤드폰 마이크 분리가 돼서 있습니다. 뒷면을 볼게요. 자,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 얘가 이제 C타입인데 85W까지 지원하는 그런 포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더넷 연결이 가능하고요. 여기 HDMI가 총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개가 DP 포트예요. 여기 이제 나눠져 있는 게 DP 포트랑 HDMI 이쪽에 있는 애들이 4K인데 6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거고, 요거 하나는 30프레임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나머지 4개는 USB-A 3.0 포트가 또 4개가 뒤쪽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앞쪽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거 사용하고 뒤쪽으로는 그냥 자주 뽑았다 빼지 않는 녀석들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. 뭐 간단합니다. 실제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현재 얘가 HDMI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모니터 하나를 더 가져와서 보이시나요? 얘는 DP로 연결을 해볼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는 DP로 연결하고 하나는 HDMI를 맥 스튜디오 본체가 아닌 독에 둘 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. 자, 한번 연결해보죠. 자, 먼저 독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연결을 하고 들켜지는 거 확인했으면 세팅을 해볼게요. 먼저 이 독과 여기 있는 이 맥 스튜디오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면에다가 이 모니터들을 연결을 할 거예요. 우선 메인 모니터인 요 삼성 거는 이렇게 HDMI로 연결을 하고요. 두 번째 모니터는 DP로 연결을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두 개 연결을 하고 이제 모니터 세팅을 하고 연결이 됐는지 보겠습니다. 자, 하루가 지났습니다. 옷이 바뀌었죠. 아니,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계속해서 오류가 나길래 알아보니까 디스플레이 링크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. 결국 이 독은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기였던 거죠.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냥 막 연결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. 맥도 지원을 하고 윈도우도 지원하는데요. 제가 아래 더보기에다가 그 링크는 넣어 놓을 거예요.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꼭 프로그램을 깔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뒤에 보듯이 둘 다 연결이 잘 됐어요.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DP 하나, 그 다음에 HDMI 하나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. 제가 이 모니터를 직접, 그러니까 맥 스튜디오에 직접 연결을 했을 때는 4K 모니터의 해상도 조절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할 수 있었는데, 독을 연결을 해서 이 해상도 조절이 가니까 4K보다 아래 화질 같은 경우에는 저해상도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더 낮출 수가 없어요. 당연히 4K 모니터니까 4K를 써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, 이게 4K로 하면은 글씨가 너무 작고 그 아이콘도 너무 작아요.
요즘에 이제 노안이 오는지 잘 안 보이는데 아이콘을 키우면은 해상도가 확 낮아져서 좀 그거는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 85W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자, 85W가 진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돌리면은 순간 25W까지 올라갔죠. 사실 아이패드 미니는 25W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 충전 속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쉽지만 제가 85W 충전 기기가 없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뭐 얼추 잘 된다는 점은 보이네요. 자, 오늘 유니버설 C 트리플 디스플레이 독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전반적인 평은 괜찮습니다. 아무래도 맥북류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 호환성이 안 좋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할 때 독을 쓰면 괜찮죠. 많이들 사용하고 있을 거고, 거기다가 3개 모니터까지 추가로 가능하다고 하니 외부에서 쓰다가 집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맥 스튜디오에 2개 아니면 3개의 모니터를 사용할 때 연결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윈도우도 가능하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, 제 벨킨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요 3-in-1 충전기 아시죠? 다들 되게 잘 아실 거예요. 왜냐면 얘 따라서 되게 비슷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국 사용하다 보면은 얘를 사용하게 될걸요. 저도 이전에 한 4-5개 정도 사용해 봤는데 뭐 충전 잘 되고 마감에 예쁜 거는 이 벨킨 제품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벨킨 제품 리뷰하는 김에 요 제품도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.